지금 현대미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현 시대의 예술가들은 어떤 작품을 표현하고자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좀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2021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1부에 이어 오늘은 2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미술계는 국내에 비해 이렇게 공예 재료나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도 지난번 LA 아트쇼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LA 아트쇼가 다루는 그런 주제들은 다문화나 대중문화 같은 문화적 이슈가 줄을 이루고 전통적인 회화 중심적 표현도 많았던 것에 비해 바젤 아트 마이애미는 정치적인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의 경우 남아공 출신의 여성 작가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려고 했습니다. 내러티브한 스토리텔링을 자화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작가는 퀄리샤 우드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그의 아바타 사용의 경험을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이 작품은 버튼들과 철사들을 사용해서 숨겨진 공간에서 소리가 작동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기타 앰프를 사용해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술을 씁니다. 실제로 설치된 공간에 흥미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알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이것이 정말 예술 작품인가 라는 의문이죠. 저 또한 그렇긴 한데요. 상호 소통 효과를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작품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만져볼 수 있었던 작품인데요. 어찌되었든 그녀는 소리가 핵심인 이 작품을 시각적으로도 흥미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감상을 하시죠. 평면, 입체 작품을 포함하여 무척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무척 수준이 높았던 아트페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듯이 참가한 지인 화가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평소보다 관객이 3분의 1도 안 되었다고 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판매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았다고 전합니다. 이 현상은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키아프에서도 판매량이 예전보다 훨씬 높았다는 보도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추이를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혁신적인 새로운 동시대 미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현대미술의 큰 영향을 받아 기술과 사고의 변화에 의한 진화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스가 살짝 눈에 띄는데요. 테조라는 부스입니다. 테조는 요즘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NFT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제 지인 화가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NFT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NFT 미술에 대한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이라 다음번에 좀 더 공부한 후에 다루겠습니다. 향후 우리의 미술 시장은 더 활발하다 못해서 완전히 NFT 블록체인 플랫폼이 장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난 4회 동안 소개한 LA 아트페어와 아트 바젤 마이애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 아트쇼는 다소 가볍고 친근한 전시라면 아트 바젤 마이애미는 좀 더 무겁고 진지하며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의 동시대 미술의 방향은 어디인지, 작가로서의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관객이나 수집가로서의 난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선택의 몫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은 세계의 미술계의 뉴스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미술 뉴스 시간을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의견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